오늘 배우는 약초는 특별히 기관지와 폐가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환절기가 찾아올 겁니다. 이럴 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기관지 폐 쪽이 약하잖아요. 꼭 생각해 두어야 할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약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일로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봄이 시작되면 자연은 물론이고 사람도 농사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간의 기능을 돕는 약초 그리고 음식들을 봄에 대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체로 새싹들이 그렇죠. 새싹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새싹을 먹었을 때는 간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피로감이 해소되고 충곤증 해소가 되는 거죠. 반면에 또 여름이 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무더위죠. 그래서 무더위뿐만 아니고 이제 식중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염 증상이 걱정될 텐데 이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익모초, 자연은 또 익모초를 준비해 놓고요. 또 식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소엽이라는 약초를 또 준비했죠. 이렇게 계절마다 사람의 피로에 따라서 자연은 우리에게 음식 또는 약초를 선물하고 있는데요.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은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피부 아니고요. 물론 피부도 있지만 기관지와 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기관지 폐에 좋은 약초 또는 음식을 가을에 우리에게 선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밤 또는 은행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적어놨는데 호두 그리고 배 이런 것들이 다 가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다 기침, 가래, 그러니까 기관지나 폐에 좋은 음식 또는 약초라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할 약초도요. 이 부류에 속합니다. 기관지의 기능 또는 폐 기능에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기침 가래에 좋은 약초입니다. 어떤 약초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이집트에서 약 4000년 전에 심은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일, 과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신의 벗은 모습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게 대략 6000년 전이니까 이집트 기록보다는 앞서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 남쪽 해안가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를 많이 먹고 자랐는데요. 이 여름 무화과가 있고 가을 무화과가 있어요. 무화과는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무화과를 설익었을 때, 어린 마음에 욕심내서 설익었을 때 먹으면 막 입이 부르트거든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무화과 안에 피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무화과를 따면 하얗게 진액이 나옵니다. 이 진액 안에 이 피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입술에 많이 묻히고 또 혀에 많이 묻히면은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그래서 부르트게 되는 거죠. 입술이 부르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는 다 익었을 때는 이 피신이라는 그 단백질 분해 효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설 익었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무화과, 아니, 무화과가 문제점이 뭐냐면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요. 금방 상한다는 거죠. 금방 물러져요. 그래서 이거를 설 익은 거를 따가지고 이제 좀 유통 과정에서 익혀서 팔게 되는데, 그러면 이 피신이라는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호불호가 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무화과를 즐기시려면 저 남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싱싱한 무화과, 잘 익은 무화과를 따서 드셔야 됩니다. 무화과가 뜻이 뭐죠? 꽃이 없는데 과일이 열린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무화과를 갈라볼까요?
무화과를 갈라보면 안에 우리가 맛있게 과육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 있죠. 이게 바로 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되는 그 겉껍질, 이거는요, 꽃받침이고요. 안쪽에 조밀하게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이것, 이게 바로 무화과의 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는 어떻게 수정을 할까요? 자, 나비나 일반 벌들은 접근도 못하죠. 왜냐하면 꽃받침이 완벽하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말벌이라는 아주 작은 벌이 있나 봐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작은 벌이 무화과 배꼽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수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참 기특한 친구죠. 자, 어쨌든 무화과 우리가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게 우리가 먹는 게 꽃인데 이게 말벌이, 무화과 말벌이 수정을 시켜 놓으면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씨앗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잘 익은 것을 먹으면 안에서 씹히는 뭔가가 있죠? 아삭아삭. 아삭아삭이 아닌가? 하여간, 뭔가 이렇게 씹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화과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게 이 씹히는 게 없었다면 수정이 안된 무화과라는 뜻이고 다 익지 않은 무화과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화과를 언제 채취해서 어떻게, 어떤 증상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는 우리의 상식하고 좀 벗어나는데요. 꽃을 사용하는 약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화과는 안쪽에 있는 과육이라고 생각되는 게다 꽃이기 때문에, 꽃을 약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약초 중에서 꽃을 쓰는 약초는요, 꽃이 다 피기 전에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단 얘기는 무화과가 수정이 돼서 열매가, 아니 또는 씨앗이 맺히기 전에 채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는 익기 전에 채취해서 약으로 씁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7월에서 11월 사이, 7월 또는 11월 사이 굉장히 길죠. 이때 채취하는데 다 익지 않은 녹색의 무화과를 채취해서 이것을 물에 넣고 끓는 물에 넣고 삶아서 말린 다음에 건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약으로 필요시마다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로 먹을 거라면은 다 익은 무화과를 사용해야 되지만 약으로 사용할 거라면 다 익지 않은 녹색의 무화과를 채취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의 효능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무화과는 폐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먹게 한다. 그리고 헐떡이는 것을 먹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을이 되면 가장 문제가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건조해지면 폐나 기관지가 덩달아 건조해지죠. 그러면은 기침, 가래, 호흡기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감기에 걸릴 가능성도 높고, 요즘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도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조해진 계절에 폐를 촉촉하게 해줘야 폐의 기능, 기관지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쓸수 있는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맹문동이 가장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 오늘 배우는 무화과도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두었다가 약으로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천식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죠. 숨을 헐떡이는 증상. 이 역시 폐나 기관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이럴 때 무화과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화과 첫 번째 효능은 폐의 기관지, 기침, 천식 이런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변비입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써놓은 글에 보면 무화과는 장을 촉촉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인데요. 나이가 들면은 폐도 건조해지지만요. 장도, 피부도 다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상관없이 장이 건조해지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화과를 사용하면 장을 촉촉하게 해서 변비 또는 치질을 치료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현대의 성분 분석을 해봐도 무화과에는 변비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한 것과 지금 요즘에 성분 분석을 해본 게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화과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남쪽에 사신다면 지금 무화과를 채취해서 삶아서 말려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친인척이 또 남쪽에 계시다면 똑같은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무화과 말린 것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화과 말린 것은 다 익은 것이긴 하지만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익었을 때 따야 효과가 더 좋긴 한데 다 익었더라도 이런 효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말린 거 팔잖아요. 이것을 기침 가래하고 천식 있는 사람들은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약초 공부로 하루를 또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